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동부의 호우경보가 제주도 산지와 남부의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제주시 59mm, 성산 98, 표선 80, 윗세오름 33mm 등입니다. 제주지방에는 오늘 낮까지 20에서 7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물결이 높게 일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고수온 현상으로 도내 양식장에서 넙치가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서부 지역의 양식장 9곳에서 지난달 28일부터 넙치 23만 마리, 8억 원어치가 폐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양식장 해수 온도가 30도까지 오르면서 폐사가 늘고 있다며 양식 수협을 통해 액화산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람정 제주개발이 올 하반기 개장하는 제주 신화월드에 카지노를 이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객장 면적이 만 제곱미터로 10배 이상 커지는데 법적으로 이전을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로 구성된 테마파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는 물론 4D 입체 영화관도 갖췄습니다. 다음 달말 개장하는 제주 신화월드 테마파크입니다. 오는 12월까지 호텔과 리조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잇따라 문을 열 예정입니다. 문제는 만 제곱미터가 넘는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인 남정제주개발은 현재 중문단지 하얏트 호텔에 운영 중인 카지노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하얏트 호텔 카지노의 12배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서를 지금 도에 정시로 제출하고 우린 이렇게 이전 운영을 할 겁니다. 한번 협의를 드릴 겁니다. 다음 주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면서도 이전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법무공단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최근 인천의 한 카지노도 8배나 넓은 곳으로 이전이 허용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근거가 정확치 않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또 소재지 이전 변경과 같은 경우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면적이 2배 이상 늘면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는 상황. 제주 신화월드의 카지노 이전이 허가될 경우 드림타워와 신화련 등또 다른 중국 자본들도 초대형 카지노를 잇따라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난해 확대했던 성과 연봉제를 다시 축소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습니다. GADC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성과 연봉제를 하위 직급까지 확대했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갈등이 빚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과 연봉제 확대로 정부에서 받았던 인센티브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수를 줄이는 특별법 개정 작업이 중단되면서 전체 선거구의 판을 새로 짜야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 두 곳을 분구하는 대신 다른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입법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제주도가 선거구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정부 입법을 통한 도의원 2명 증원은 시간이 촉박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규정 안에서 29개 도의원 선거구 전체를 재획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지역의 2개 선거구를 나누려면 전체 선거구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선거구 획정이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 사항을 알리는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가 직접 입장과 대안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국민의당은 정치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흠이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도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를 그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그리고 지금 41석 중에 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3분의 1 이상 늘리는 것을 특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가 적은 읍면 지역과 서귀포 동지역이 통폐합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강정마을 회장 등에 대한 3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강정마을회도 연기 신청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한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11일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의 여름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금빛 선율의 축제, 제주국제관악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22번째를 맞는 만큼 규모가 커지고 내용도 아주 알차다고 합니다. 도내 곳곳에서 16일까지 열리니까요. 무더위를 관악의 향연으로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김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케스트라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단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악보를 보며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지휘자의 움직임에 맞춰 연주하는 모습은 여느 오케스트라 못지않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단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하음 앙상블이 창단 3년 만에 제주국제관악제 무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떨리고 긴장은 좀 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 없이 연주를 무사히 마치고 싶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작은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은 편한 자세로 계단에 앉아 연주에 귀를 기울입니다. 미술관과 도서관, 서점 등 관악단이 문화공간으로 찾아가 연주를 펼치는 박거리 음악회. 이번 축제 기간 동안 모두 10곳의 장소에서 20여 차례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연주곡을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니까 되게 잔잔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워서 좋았어요. 섬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개막한 이번 관악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 나라 76개 팀, 3,700여 명의 음악가들이 참여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게 됩니다. 아름다운 관악기의 선율이 온 제주섬에 울려 퍼지게 될 제주국제관악제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작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돕기 위한 에듀버스가 만들어지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가는 길이 가까워졌습니다. 춘천 MBC 박민기 기자입니다. 농산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로 가는 길이 편리해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에듀버스를 18개 시군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에듀버스를 이용한 강원도 내 초중고등학생은 14,600여 명. 올해부터는 에듀버스 노선이 470여 개로 확대돼 이용 학생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학 인원도 전년 대비 1,74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 횟수도 1,700여 회가 증가한 12,000여 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에듀버스 사업에 2015년 이후 3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에듀버스 280여 대와 거점 차고지를 확보했습니다. 일선 학교는 안정적인 통학 차량을 확보한 데 이어 현장 체험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임대료 3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해당 지역에 전세버스 사업자가 없어도 통학 차량이나 운전기사를 구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 지역이 멀리 떨어진 농산어촌의 특성으로 인한 복잡한 운행 노선과 승차 시간 지연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존 저희가 구축된 인프라, 교통 인프라 등을 더 잘 섭외하고 각 시군마다 또 학생들 그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민병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에듀버스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불편을 해소해 작은 학교를 지키는 불씨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네, 출근길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에는 호우경보와 경보가 남부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성산에는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고요. 표선 80, 그 밖의 지역은 5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낮까지 20에서 많게는 70mm가량 더 내리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이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빛이 흐리지만 낮에는 비가 그치면서 북부 지역의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종일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호우경보가 내려진 동부 지역은 오늘도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장거리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지역도 낮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찜통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와 청주, 광주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지만 항공기 이용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로는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찰이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직원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해 오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제주시 생활체육회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14명을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짝사랑하는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주점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집으로 부른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로 협박해 사흘 동안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제주시 젊을자연휴양림이 여름철 산림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하루 평균 2,500여 명이 젊을휴양림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들어 7월 말까지 휴양림을 찾은 이용객도 44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3년 넘게 운항이 끊겼던 제주 인천 항로가 이르면 오는 2019년 재개될 전망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한 해상운송업체와 수도권 물류업체 두 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세월호보다 3배가 큰 2만 톤급 카페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해수청은 사업 면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선박 투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10개 사학의 법정 부담금 35억 1,100만 원 가운데 사학들이 예산 편성한 부담액은 2억 9천여만 원으로 부담률이 8.4%에 그쳤습니다. 학교 법인별로는 남녕 학원이 25.8%로 가장 많고 오현 학원 19%, 신성 11%, 천마 9.9% 순이었습니다. 도내 사학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2014년 13%에서
2016년 9%로 4.2%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접수된 드론 관련 민원 14건 가운데 9건이 촬영 관련 민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곽지해수욕장 노천탕에서 드론으로 여성들을 촬영한 30대 남성을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